오늘의 선풀.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장떡대입니다. 오늘 영상의 좋아요가 오빠 개가 몇 개 들었어? 개? 2000개가 넘으면 인스타그램 팔로워와 구독과 좋아요 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무려 헐 셀러맨더를 한 분께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아 며칠 안 했다고 벌써 오랜만이 된 느낌이에요.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 만들어 볼 베이블레이드는 정말 역대급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베어링 디스크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 베어링 디스크는 베어링 자체가 너무 커가지고요, 그냥 어떤 팽이가 와도 그냥 다 튕겨내는 무시무시한 팽이었습니다. 하지만 베어링이 너무 큰 나머지 조금 뭔가 이상하긴 했죠? 그래서 오늘은 아이언맨 피제 스피너, 짜잔. 제가 소개해드렸던 아이언맨 피제 스피너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자, 이 아이언맨 피제 스피너에 위쪽에다가 레이어를 결합을 시켜주고요, 뒤쪽 밑에 쪽에다가 드라이버를 결합을 시켜주면 팽이가 완성이 되죠. 근데 모양이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팽이가 너무 길어져요. 그래가지고 작덕대가 생각한 생각, 덕대 드라이버를 붙이면 바로 아토믹, 밑에다가 결합을 시키면 이건 정말 병맛이야. 무시무시한 팽이를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대에겐 글루건이 빠질 수 없다. 글루건을 이용을 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돌려볼까요? 오, 어, 대박. 돌아가요, 친구들. 예! 이거 아니겠습니까? 친구들, 방금 만들었던 베이블레이드가 망가졌습니다. 안 돌아요. 베어링 안에 글루건이 들어갔나봐요. 그래가지고 돌지를 않아서 제가 다른 피제 스피너로 바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위닝 발키리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졌고요, 베어링 드라이버 뒤에다가도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짜잔, 총알 모양 피제 스피너. 끼워주기만 하면 돼요. 끼워주고, 끼워서 여기를 돌리면 보이시죠? 오, 요거를 돌려볼텐데요. 3, 2, 1, 고슛! 고슛! 잘 못 돌죠? 이 못 도는 이유가 요 가운데 있는 디스크 부분이 너무 무거워서 저항을 받아서 못 돌거든요? 그래서 이걸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밑에를 먼저 돌려줘요. 먼저 돌려주고 돌리면 돌죠. 보셨죠? 피제 스피너는 과연 스태미너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따로 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스태미너가 굉장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아토믹입니다. 오오오, 끝나가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아직 돌고 있어요. 이거는 죽은 겁니까 안 죽은 겁니까? 아직도 돌고 있는데. 역대급 피젯 베이데 호르네우스. 오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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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슛. 뭐죠? 3, 2, 1 오슛 오슛 오슛. 자, 가보도록 하죠. 3, 2, 1 오슛 오슛 슛. 그냥 부딪히자마자 그냥 밀려나 버리는데요. 자, 이번에는 피젯 베이데 레이키엠 스프리건 가운데를 한번 돌려주시고 3, 2, 1 고슛 슛 슛 슛. 쿠쿨칸하고 한번 대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얼 플레이 시스템입니다. 여기를 가운데를 한번 돌려주고 3, 2, 1 고슛 고슛 슛 슛. 쿠쿨칸한테 졌는데요. 다시 한번 3, 2, 1 오슛 오슛 슛 슛. 지금 아직 돌고 있죠? 이거 이긴 거 맞죠? 이번에는 맥시멈 가루다와 배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슛 슛 슛 슛. 와 와, 제트 아킬레스 오슛 오슛 슛.
보셨죠? 보셨죠? 이번에는 콩콩이와 한번 배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고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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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죠? 자, 이번에는 속도가 너무 약한 것 같아가지고 속도를 업시키기 위해서 엔진 부스터를 사용할 수 있는 듀얼 무타타를 위에다가 얹어봤습니다. 레이어 대신에 듀얼 무타타. 이거 친구들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엔진 부스터 속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칠 수가 있어요. 친구들은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여기 총알 부분 없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슛! 슛! 와, 자, 피젯 스피너를 먼저 돌려주고요. 자, 3, 2, 1 와, 이번에 호로네우스와 엔진 부스터가 장착된 피젯 스피너 슛! 슛! 와, 누가 이긴 거죠? 자, 이번에는 과 배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슛! 슛!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